기수 씨 누나가 꽃밭에 나와 있다. 일 시켜갖고 이래요. 풀 여기 꽃밭에. 동생 집에 오면 뭐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하다. 우리 동생은 뭐 진짜로 내가 듣는데도 그래요. 돈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진짜로 그러는데 우리 올케가 이쁜 올케 와갖고 너무 예쁘게 살아요. 꽃나무를 나는 몰라서. 어찌나 예쁜지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다. 구세주지. 아이고 안 그랬으면 우리 막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이고 우리 엄마 눈도 못 감고. 우리 어머님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셨다는데 아 이제 두 다리 뻗고 죽겠다. 저기 국제건달이었는데 내가 맨날 국제건달이었는데 국제건달이라는데 뭐 맨날 배나 보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뭐 바다에 빠져서 죽다 살아나고 그지? 뭐 국내에서도 안 놀고 왜 외국에 나가고 그래, 그러고 그래, 돌아다니지. 국제건달 맞지 뭐. 내가 여자를 데리고 온대 그래갖고 다들 우리 식구들이 몇 살이래 뭐 어떻게 아니 냅둬 여자만 됐어. 물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나 그래가지고는 왔는데 이쁜 색시가 오니까 우리 엄마도 울고 온 식구 다 울었지. 뭐 얘네들은 왜 이래? 오래 기다려 만난 귀한 인연이라 자매처럼 지낸다. 태풍 소식이 들리더니 점심때가 되도록 비가 그칠 기미를 안 보인다. 이런 날엔 배주전이 제격. 누나 윤심 씨가 발을 걷어붙였다. 진짜 맛있겠다. 잔치집이야 무슨. 전부 치면 잔치집이야. 아니 우리 집은 지금 한번 죽는다. 아 식구 세 식구 있다가 지금 세 사람이 더 먹는데 잔치집이지. 엄마가 해준 거 맛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누나 해줘야. 이게 이제 경상도 이거는 이 워낙 평생 동안 해먹던 거라 이 내공이 있어야죠. 야들야들하게 부쳐낸 배추전은 은근한 맛이 일품이다. 어 맛있다. 둘이 앉아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먹어. 아 그거. 몇 개? 기수 씨에겐 어머니 같은 누나 윤심 씨. 직장을 그만두고 무작정 이 산골에 들어올 때도 그저 지켜봐 줬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그때는 이제 어쨌든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출연 목적으로 여기 내려온다니까 당연히 일단 잘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믿어준 거죠. 네. 솔직한 얘기로 그때는 어디를 가든 올케만 괜찮으면 됐으니까. 아니 우리 누나 입장에서는 까땡이나 막내인데 장가도 늦게 가고 딸내미 하나 있는데 집사람 아프다니까 거의 뭐 멘붕이었죠. 아니 그때 얘기하면 눈물 나. 저 반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두 조상님을 다 욕을. 매 신통부리치냐고. 그때 말하지 마. 아이고 막. 옛날 얘기 할 때가 왔네. 이렇게 오네. 그죠? 좋은 상황에서 옛날 얘기가. 그래, 우리 진짜. 이제는 이 집에는. 이제 몸도 뭐 건강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딴 거는 어디 갔던가 일을 좀 하라는 거 그 당부밖에. 시련을 겪으며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다음 날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평소 하던 일을 멈췄다. 일단은 택배는 다 미뤘어요. 내일로 미루고 내일도 보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이번 태풍은 왜 이렇게 길게 있다 가는지. 아, 이 재난 문자를 몇 번이나 받아야. 태풍의 위력이 점점 더 커지는 중. 이런 날에는 닭장이 큰 걱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이걸 닫아주고 딱 묶어주면 되는데 또 애들이 안에 덥잖아요. 그러면 요새 날씨 때문에 그것도 못하니까 천상 비바람에 비가 이렇게 안으로 문 열어놓은 대로 막 치고 들어가서 바로 닭장으로 향하는 기수 씨.